예, UF-158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158번은 파일럿 체크밸브 사용이 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할 때는 그냥 전진하지만 후진할 때는 Y2, 여기 있는 Y1은 오프가 돼야 되고 Y2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돼서 압력을 파일럿 체크밸브에 가해줘야 후진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전기회로는 일반적인 스테퍼 회로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K1이 작동된 이후에 전진을 하고 K2가 작동이 되면 앞에 있는 자기유지 라인을 끊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K3에 의해서 여기도 자기유지 회로를 끊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K2의 비접점은 사실상 사용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K2 릴레이에서 미리 앞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K2 릴레이 비접점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력 라인에서 압력 게이지 연결했고요. 압력 게이지에서 릴리프 밸브 연결이 되었습니다. 탱크 연결되었고요. 네, 주 압력 40바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네, 펜솔 사포트 위치. 네, P 라인의 P 접점이죠. P단에 연결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온 라인이 다시 똑같이 P단에 3포트 2위치, 3포트 2위치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단에서 파일럿 체크 밸브에 A단에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B단이 그대로 실린더 헤드 측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살짝 보이죠? 예, 속도 제어 밸브가 되겠고요. 예, 속도 제어 밸브를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버스를 실린더에 먼저 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체크밸브를 이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이 되었고요. 그 라인이 B단이 되겠죠? B단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라인이죠. A쪽 라인을 파일럿 체크 밸브의 X단, 신호 라인이죠. 신호 라인에 연결이 되었고요. 그 T 라인은 탱크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포트 위치, 솔레노이드 밸브의 T 라인도 탱크에 연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압 라인은 연결이 끝났고요. 이어서 전기회로 구성. 푸시 버튼 1, K2 비접점, 푸시 버튼 2 비접점 연결하고 있고요. K1 릴레이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K1 릴레이 0V 연결하고 있고요. 플러스에서 K1A 접점. K1A 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이 푸시 버튼 1과 K2 사이. 그래서 아래쪽, 푸시 버튼 아래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에서 LS2A 접점,
LS2 A접점에서 나온 라인이 K3 B접점. K3 B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이 K2 릴레이. K2 릴레이를 통해서 나온 라인이 0V. ᄒ 자기유지 라인 플러스에서 K2 A접점. 그래서 LS2하고 K3 B접점 사이가 되겠죠? 플러스에서 LS1 A접점. LS1 A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K3 릴레이. K3 릴레이를 거쳐서 나온 라인이 0V. 플러스에서 K1 A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이 K2 B접점으로 연결은 하겠습니다만, 이 K2 B접점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결하지 않아도 동작에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에서 K2 A접점. K2 A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이 Y2 솔레노이드 밸브. 네, 0V 연결하고 있고요. 네, 유아버스 체결하고 동작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ᄒ 전진을 하고 후진이 되는 영상인데, 여기 있는 파일럿 체크 밸브가 작동되지 않으면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파일럿 체크 밸브가 여기 Y2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돼서 파일럿 체크 밸브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합 18번째 회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유압 모터하고 여기 있는 유압 실린더를 동시에 돌리는 회로 등 응용할 수 있는 회로, 타이머 카운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회로들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